자, 여러분, 이 그림은 담배 피는 여자예요. 추상화를 한번 그려봤어. 코죠? 코예요. 어떤 아기는 이게 뭐 여자 앉아있는 거로 이렇게 딱 앉아서 담배를 들고 이렇게 딱 있는 거로 보는 아가도 있더라고. 그렇게 봐도 돼. 뭐 지 마음이지. 추상화를 이렇게 걸터 앉아서 이거는 딱 담배 들고 있는 거. 하지만 원래는 제가 이렇게 그린 거야. 이게 머리카락이에요. 그리고 이게 코고 입이야. 담배 물고 있어. 여기 불 붙였다는 표시를 했죠? 턱이야. 그래서 여기 연기가 쭉 나가는. 바탕을 딱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보여. 그랬길래 그렸어요. 그러니까 멋진 그림이 됐죠, 그쵸? 이렇게 무의식에 그린 그림이 진짜 멋진 그림이고, 이걸 보면 카타르시스가 느껴져. 담배 피는 여자가 이렇게 초연하게 담배 피울 때. 사실은 흔치 않죠. 그리고 감추죠? 담배 피는 자기 모습. 몰래 화장실에 숨어 펴. 그러면 피지 마세요. 어? 딱 당당하게 흡연실에서 딱 남자들이랑 맞담배질 할 거 아니면 화장실 몰래 가서 피우고 입에 향수 뿌리고 뭐 이게 각을 할 거면 하지를 마. 이빨 누렇게 되고 그냥 그래도 좋아하고 맞담배질 할 사람만 피우세요. 자, 용감한 여자, 담배 피우는 여자 그려봤습니다. 자유로운 여자를 뜻하죠? 그래서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 싶은 아가들. 그리고 이렇게 자유로운 여자가 멋있다고 느껴질 때 이 그림을 통해서 좀 자유로움을 얻을 거예요. 담배 피는 여자였습니다.